나를 지키는 안전용품 가이드.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거나 영향을 감소시켜 더 큰 피해를 예방해주는 안전용품 착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모 착용 방법입니다. 안전모의 모체, 착장체, 충격 흡수재 및 턱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귀 양쪽에 턱끈이 위치하도록 착용합니다.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단단히 체결합니다. 두 번째, 안전장갑 확인 방법입니다.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유기용제와 산알칼리성 화학물질과의 접촉 위험에서 손을 보호합니다.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은 화학물질 보호성능 표시와 사용물질에 맞는 보호성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전에 구멍이나 찢김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합니다. 착용 후 기계, 화학, 열 등에 손상되거나 물리적 이상을 보이는 즉시 폐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화 착용 방법입니다. 식품 가공업, 화학제품 선별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합니다. 안전인증 표시의 용량 등급을 확인하고 반드시 KCS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안전화를 꺾어서 착용하는 등 안전화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거나 깔창 등 제품의 일부를 교체 변경하면 안전 성능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안전화 전체를 사용자에게 알맞게 조절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 등 제품 사용 전 제조사가 제공하는 해당 제품의 사용 방법 설명서를 확인해 안전하게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안전용품 가이드.